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음모론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생각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데이터, 통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곳에 사실이 들어있고 또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4.15 총선 결과를 두고 우파니 좌파니 이런 것은 별로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뭐가 중요한지, 그게 사실인지, 진실이 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082만 1,00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당일 투표는 1,571만 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일 투표가 1.5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이들이 한 표를 통해서 제시한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를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밝혀보자. 바로 이것이 중요한 지금 현안 과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로구에서 든 생각입니다. 종로구에는 사전투표 참가자가 46,051명입니다. 그리고 당일투표 참가자가 46,445명입니다. 몇백 명 차이가 있지만 거의 종로 구민이란 모집단을 두고 두 개로 거의 50% 50%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으로 거의 50대 50으로 딱 나누지게 되었습니다. 5만 명 정도의 크기를 가진 표본 집단이라면 통계 분석에서 아주 큰 표본 집단입니다. 그리고 5만 명 정도의 표본 집단이라면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거의 동일한 특성을 모집단, 종로구민 전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괜찮은 그런 표본 집단입니다. 이런 동일한 표본 집단에서 사전투표에 응한 유권자와 당일 투표에 응한 유권자가 완전히 다른 후보를 선호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사전투표 득표율 혹은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이 현저히 높습니다. 65.56%의 그런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무려 차이는 33.55%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중간 그래프를 안 보시죠. 당일 투표 지지율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는 불과 3.07%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은 가장 왼쪽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높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간 그래프에 있는 당일 투표 지지율에서 통합당과 민주당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은 이것은 통계적으로 아주 제가 볼 때는 발생하기가 힘든 확률적으로 아주 발생하기가 힘든 그런 것을 드러냅니다. 왜 그런가요? 똑같은 그런 표본 집단, 거의 비슷한 표본 집단에서 완전히 상반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런 의심에서 많은 분들이 엑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총선 성적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그 그래프는 두 가지를 합친 최종 득표율입니다. 최종 득표율, 지지율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에 힘입어서 결국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18.17%의 리드를 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푸른색입니다. 당일 지지율 50%, 사전투표 지지율 66%, 16%가 오른 겁니다. 당일에 비해가지고 황교안 붉은색 당일 47%, 사전 31%, 마이너스 15%가 떨어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지지율에서 당일 투표 지지율의 배가 10% 이상 오르고 그리고 반대로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의 배가 10% 이상 내렸습니다. 동일한 표본 집단에서 너무나 다른 선호도,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현한 것은 통계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저의 방송을 본 백기현님이 재미나는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종로구에 9만 2천여 명의 유권자가 짜장면과 짬뽕을 선호도를 조사를 한다. 4월 11일 날 4월 12일 날 사전투표에서는 절반이 참가했는데 절반은 짜장면 66%, 짬뽕 32%를 선호했다. 그런데 2, 3일 후인 4월 15일 날 본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짜장면 40%, 짬뽕 47%를 선호했다.
이렇게 완전히 선호도가 며칠 만에 그렇게 크게 바꿀 수 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백혜영 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결과는 통계의 법칙상 있을 수가 없고 자연계 현상이 아니다. 1만 단위가 넘는 표본이기 때문에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사전과 당일의 표본 집단이 비슷한 결과로 봐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같은 모집단에서 같은 크기의 거의 비슷한 표본 집단 두 개가 나왔는데 각각의 표본 집단이 후보 선이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갖고 사람들이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 지역의 선거 결과에서 든 생각입니다. 종로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이한 그런 모습, 특이한 현상, 특이한 통계적 패턴은 서울 지역의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반복됩니다. 종로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인 겁니다. 또한 종로구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큰 폭의 증가와 통합당의 당일 투표 대비 사전투표 득표율의 큰 폭의 감소는 거의 그대로 거의 꼭 같은 약간의 몇 퍼센트를 차이를 두고 계속해서 서울 지역의 다른 선거구에도 반복되고 심지어는 전국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경합 지역에 속한 부분에서는 그런 패턴, 통계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통계적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브들이 그런 것은 입을 다물아 이건 절대 옳은 것이 아니죠. 그거는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젊은 날 데이터를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말만 가지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통계 데이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간섭할 필요도 없고 험담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는 부분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을 하거나 그거는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취할 행동은 아니죠. 저는 평생 동안 내 방송을 통해서 다른 유튜브를 비난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생각이 다르면 각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나는 통계적 조작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죠. 어느 사람이든 나중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계산한 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 지지율에서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엑셀을 사용해서 평균 12%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자료를 좀 더 정밀하게 다루신 부분은 어떤 분들은 평균이 12.62%고 편차가 2.38%고 민주당의 추가 득표율이 최소치가 3.28%이고 민주당의 추가 득표율이 최대치가 21.01%까지 계산해지는 분도 계시고 또 B씨 같은 경우는 13% 정도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얼추 12에서 13% 정도가 사전투표에서 서울 지역의 대다수의 민주당 후보가 자신들이 거둔 당일 선거 득표율보다도 12에서 13%를 더 얻은 것은 불문의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을 추가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 내 모든 지역의 사전선거에서 당일 투표 지지율보다도 사전투표 지지율이 12에서 13%가 높았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아마도 140개가 넘을 겁니다. 서울의 모든 140개인지 한번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체 수도권이 합쳐서 140개인지 수도권을 합쳐야 140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의 종로 그다음에 강남 을, 병, 갑 모든 데를 다 합쳐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모든 선거구에서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에서 자신들이 당일 투표에서 거둔 성적보다도 12에서 13%가 더 많은 그런 숫자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얻을 수 있느냐 이 아이. 그게 아주 제가 볼 때는 통계에서 불가능은 없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이미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선거구에서 세분화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424개의
동 단위의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세분화된 선거구다. 그게 424군데입니다. 424군데 가운데서 423군데가 동 단위의 선거구인데 424군데 중 423군데가 어떠냐?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지지율이 당일 투표 지지율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갖고 사전투표 지지율 빼기 당일 투표 지지율을 하면 모든 숫자는 푸른색 막대 그래프는 다 물러선 겁니다. 15, 13, 12, 17, 18 중심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은 다 마이너스 빼긴 겁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그건 겁니다. 그게 선거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 단위에 세분화된 선거구에서도 423군데 딱 한 군데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딱 한 군데가 어딘가 하니까 문정이동입니다. 문정이동만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지지율이 오히려 당일 투표 지지율보다 더 낮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동 단위까지 모두가 다 차지한 겁니다. 이 분석을 행한 분이 문정이동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민주당의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1까지 수치가 되어졌습니다. 당신들은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학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뭐 좌우위도 아니고 당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 자체의 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거짓인가 이 문제죠. 약 5만 개의 표본을 가진 종로 구민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이 두 개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아주 다른 후보 선호도를 나타낸 것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서울 모든 지역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기이하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초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더욱이 민주당의 모든 선거는 물론이고 동단위의 선거구에서도 424개 중에서 423군데에서 사전투표 지지율이 당일투표 지지율보다 모든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는 것은 그것은 승률로 따지면 일어나기가 힘든 승률이죠. 점점 전국 각지에서 엑셀을 통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추진되면서 결국 통계적 개입이 있었다는 그런 가설이 그냥 가설로 끝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다르고 일요일이 다르고 월요일이 다르고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가설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매우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런 통계적 개입이 만일 있었다면은 만일입니다. 만일이 있었다면 누가 그렇게 주도했느냐, 어떤 목적을 했느냐, 어떻게 개입해왔느냐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이제 검증을 더 받아야 될 문제죠. 그것은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4.15 총선의 통계적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낱낱이 가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